세미하고 서로 나라가 같아요. 네, 네. 아, 저희 아는 사이예요. 네. 아는 사이라고요? 세미. 원래 우리 과 후배입니다. 오. 제가 졸업한 한국과 후배. 아 진짜? 야스민은 우리 과에서 되게 인기 많았어요. 아, 일단 똑똑하고 예쁘고 보시다시피 예쁘고 좋아했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집트로 유학 간 한국 학생들한테 남학생들한테 되게 인기 많았어요. 오. 아니 좋아하지 않았냐고요 학교 다닐 때? 네? 야스민을요? 예. 아니요 우리가 아니 우리가 같은 이집트지만 고향이 달라요. 고향이 달라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이상하게 다른 선배님들과 다른 친구들이랑 이제 밥 먹으러 갔었어요. 그래서 아 그때 근데 한국어로 편지를 써줬어요. 편지를 써줬어요. 편지를? 네. 이집트에서 근데 내용이 약간 그래서 한국어로 마음이 있었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있었네. 이쁘고 귀여운 야스민에게 너 아주 예쁘고 귀엽고 착한 애야. 앞으로도 우리 친오빠 친동생으로 살자. 친오빠 친동생으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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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보자는 거지. 친하게 지내자는 거지. 말 그대로 친오빠 친동생. 귀엽대요. 난리 났네. 친오빠 친동생. 야스민을 좋아하는 세미. 와 신난조자 잠깐요. 아 좋아했어도 지금 결혼해서 딸이 있는데 제가 이제 와서 좋아한다고 하게 나왔어. 아 알았어요. 이미 끝났어요. 나 있습니다. 아 저희가 세미 반응해서 알겠어요. 어느 마음이었는지를. 자 알겠어요. 이쯤에서 끝냅시다. 진짜 멘붕이에요. 이 얘기는 우리가 두고두고 합시다. 뭘 가지고 있었는지 퀴즈를 풀어야 되니까. 가슴이 씨 환영합니다.